보나 채무자 채권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. 지금 저 따라오시는 거예요? 진 선생님? 세기그룹 아시죠? 뭐요? 거기 후계자랑 혼담이 오갔단 말이 있어. 아까 그 아가씨. 시사하게 돈으로 여자 마음 산다는 거야 지금? 진 선생님께는 계속 신세만 지게 되네요. 그 여자는 채무자야. 너는 채권자고 그 여자는 채무자야. 미술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? 못하지. 내가 도와주면 모를까.